한숨 잔다더니 왜 그래? 내가 지금 한가하게 잠이나 잘 때가 아니야. 왜? 갑자기 무슨 급한 벌일이라도 생겼어? 아니, 저 어딜 가? 아, 이건 와. 아이고, 당신 혹시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? 누굴 만나러? 알 거 없어. 제발 그냥 있어. 어?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. 이게 어떻게 남의 일이야? 그게 사실일까? 아휴, 아니야. 지 할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. 아니, 인숙이 언니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알면서 결혼했을까? 아휴, 지금 속이 속이 말이 아닐 텐데 괜히 들쑤실 필요는 없지. 어쩐 일이에요? 아프다는 얘기 들었어. 좀 어떠나 싶어서. 괜찮아요. 지난번엔 패 끼쳐서 미안해요. 아유, 별소리 다 한다. 난 희주 엄마가 날 찾아와서 반갑더라. 속 시끄럽고 답답하면 언제든지 전화해. 얘기만은 들어줄게. 고마워요. 지금 좀 바빠서 끊을게요. 어, 그래. 어, 들어가. 싸매고 들어 누웠을 줄 알았더니 기운이 넘치네. 아,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응? 어쩐 일이냐? 내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다. 아니, 뭔 일이라도 있어? 뭔 일? 시집이 뗄 작정이야? 뜸들이지 말고 본론부터 말해. 사람이 그럴 수 있어? 아무리 여자가 좋기로 어떻게 친구를 팔아먹을 수가 있냐? 제어 잡힌 건 너 때문이지. 네가 그랬지? 그래, 내가 그랬다. 평생 의심만 하다 이제 확인해서 속이 시원하냐? 그래도 설마했다. 의심하는 말을 할 때에도 진짜 네가 그랬다는 생각은 안 했어. 그래, 제어를 팔아먹은 것도 부족해서 제어 아들 리아도를 키워? 제어 부모님한테 그건 속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. 내가 너한테까지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냐? 나는 제호 친구야. 네 친구이기도 하고. 내 친구면은 내 입장도 좀 생각해보지 그랬냐? 며칠 사이에 정의식이라도 했어? 정은 정이고 이건 인간적 도의에 관한 거 아니야. 네 입장도 생각해봤어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.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일이야. 난 사람이 아니다. 개똥이라서 인간에 대한 도리도 모르고 양심도 없어. 그래서 그랬어. 자, 그게 말이 되냐? 개똥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야? 네가 인숙이를 좋아했다는 걸 안다. 응? 그렇다고 재호를 찔러? 그리고 인숙이하고 결혼하고 재호 아들을 가로채? 응? 그건 양조장집 대를 끊어놓은 거 아니야. 너는 나쁜 놈이야, 이 자식아. 어? 재호 부모님 그렇게 맥 없이 돌아가신 것도 다 네 책임이야. 그래,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. 재호도 내가 찔렀어. 그러니까 살인자라고 비웃어. 얼마든지 비웃어도 좋아. 네가 양심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건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? 뭘 바로 잡아? 어? 네 일 아니라고 말이야.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거면 당장 나가. 네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재우를 두 번 죽이는 거야, 임마. 뻔뻔하지 않으려면 내가 너한테 빌게라도 해야 되는 거냐? 야, 차라리 변명을 해라. 너한테도 사정이 있었다고. 변명? 인숙이 내 여자로 만들고 인숙이가 낳은 아들까지 내 아들로 삼고 싶어서 그랬다. 이제 속 시원하냐? 야, 내가 진짜 졌다.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너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? 어? 재호하고 재호 부모님이 저 세상에서 피를 토하고도 남겠다. 야, 장춘복이 정말 대단하다. 대단해. 정말 잘났어. 어? 어? Thank you.